복지부가 보건복지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들여다봅니다. 지난 3년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75개 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년간 복지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관리강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날 17개 시도 복지국장 등과 함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감사 대상은 최근 3년간 75개 사업으로 지난해 예산 기준 사업비는 총 1조 4,117억 원입니다. 내달 말까지 1차 감사를 진행하고 이 중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회계 전문가와 민간이 합동으로 심층 감사를 실시해 불법 사항이 적발될 시 보조금 환수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오는 4월까지 복지부 소관 보조금 관리 체계 개편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감사 기간인 3월 말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합니다.